같이 사진 찍어야지. 프로게이머인 척하는 포징해줘. 오빠 저 또 왔어요. 오빠 아니죠?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헤이커 씨 뵙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 너무 오랜만에 또 이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후루룩 달려왔고요. 뭐 제가 그때도 한창 칭찬하면서 진짜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한번 지르게 도전해보고자 아주 좋은 카메라를 들고 왔지 뭐예요. 그리고 오늘은 혼자가 아니고요. 상복이가 있어서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점. 일단 3시간을 넣어놨어요. 3시간 지금 안에 한번 호로록 맛있게 먹어볼 건데 메뉴들이 쫙 나와있는데요. 그때랑 또 달리 또 새로운 게 좀 생긴 것 같거든요. 제가 그때 먹은 게 뭐였냐면 우삼겹 김치찌개 라면. 나 이거 먹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맨 아래가 있고 우삼겹 사리곰탕이라는 메뉴도 있고요. 뭐 짬뽕라면, 뭐 T1 라면 뭐 등등등 있고. 우와 삼겹 김치덮밥 고추장 맛 너무 맛있겠는데? 페이커피다. 야 무조건 먹어야겠다. 사이드 메뉴. 우와 미니 와플도 생겼네. 저번보다 더 맛있는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여기는 PC방이 아니라니까요. 분식집이야 진짜로. 드링크. 여기 또 내가 좋았던 게 있죠. 바로 디카페인이 있었다는 점. 일단 밥을 한 끼도 안 먹었기 때문에 페이커픽 삼겹김치덮밥. 고추장 맛이 있고 쌈장 맛이 있는데 페이커픽이면 고추장 맛을 먹어야겠죠? 투움바 라면 하나 먹어볼까? 오케이 간단하게 삼겹김치덮밥에 투움바 라면 그리고 사이드 상모가 더블치즈 감자튀김 먹을까? 허니버터 갈릭 감자튀김 먹을까? 저 진짜 궁금한데요. T1 에너지 드링크는 T1에서 만든 음료일까요? 피나콜라다 뭔데? 나 피나콜라다 먹을래. 피나콜라다 제가 티저에서 열심히 만들었던 음료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 피나콜라다가 뭔지 일단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어머 벌써 32,000원. 음료수가 먼저 나왔거든요. 딸기우유 같아 생겼다. 여기 아래 좀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피나콜라다. 여러분 피나콜라다가 뭐냐면 파인애플이 들어간 칵테일 중 하나인데 근데 여기 이제 알코올이 없는 버전이지 않을까. 일단 이거 먼저 먹어봐야지. 엄청 달아. 에너지 음료 같지 않은데? 되게 그냥 딸기우유 같은 느낌이긴 하다. 바카스를 딸기 맛을 쫙 섞은 느낌? 비나콜라다. 엥? 내가 생각한 피나콜라다랑 맛이 좀 다르긴 해. 아, 저랑. 근데 물론 TGI에서 먹은 그 피나콜라다가 오리지널 100% 똑같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만들 때 파인애플 제 통조림 다 갈고 막 바나나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라 맛이 이게 좀 더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좀 제가 원했던 그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 여러분들이 색다르게 먹을 수 있는 음료 중에 하나인 건 꼭 맞는 것 같아요. 우와 엄청 맛있게 나왔다. 비주얼 지린인데? 두은바라면은 우와 맛있겠다. 그리고 우와 아니 퀄리티 장난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우와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최근에 그 고깃집에서 먹은 그런 비주얼인데?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편하게 넓게 먹을 수 있다는 점. 비벼볼게요. 일단 아시죠? 원래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벼야 되는 거 아시죠? 아니 근데 이게 고기만 먼저 그냥 먹어보고 싶어. 아니 고기 퀄리티가 장난 아니야. 튀겼나? 좀 튀긴 듯한 삼겹살 맛인데? 한번 삶은 다음에 튀긴 느낌? 이 페이커님이 추천하신 어떨까요? 야채랑 고기랑 김치랑 다 올려서 네. 맵다. 생각보다 달콤하면서 매운데 고추장 맛이 막 엄청나진 않고 그 볶음김치 맛이 되게 강하게 나서 볶음김치 삼겹살 먹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우와 이거 두은바. 아니 근데 라면 한 개 양 진짜 작다. 와 나 되게 오랜만에 봐 라면 한 개 양. 한 개 양을 처음 먹다가? 아니 맨날 막 두세 개만 끓여 먹다가 와 이거 맛있겠다.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야 이거 그냥 까르보나라. 되게 맛있는 까르보나. 좀 투움바보다는 좀 까르보나가 더 강한 느낌? 와 오랜만에 이런 크림 낭낭한 라면 먹을 거 너무 맛있다. 면 그 느낌이 꼬들꼬들이고요 여러분. 제가 꼬들꼬들 좋아하거든요.
진짜 이 조합이 너무 좋아. 매콤한 거 먹었다가 치즈 저거 먹고. 진짜 맛있다. 굉장히 삼목이 알대로 삼겹살 한번 삶아서 튀긴 것 같은 느낌이긴 하다. 뭔가 겉은 바삭한데 안에는 조금 그런 익힌 느낌이다. 보쌈을 튀긴 느낌? 좀 그런 느낌이긴 해. 맛있어요, 밥. 근데 그 고깃집 거기는 진짜 고기 퀄리티가 진짜 엄청나게 했거든요? 여기도 못지않게 맛있네요. 한 끼로 진짜 충분한 듯? 아니, 내가 아까 이거 왜 시켰냐면요. 제가 여기 로그인 하는데 뒤에 분 감튀를 시키셨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첫 번째 메뉴 너무 기렸다. 여러분 이건 케이준 감튀거든요? 버터 갈릭 뿌리고 치즈, 나초 치즈 소스 뿌린 것 같아요.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그래, 여기 음식이 맛있어. 아니, 여기가 저희 집 근처이기도 한데 사실 여기 올 일이 많이 없어요. 홍대 주차하기 어려워서 또 차가 있으니까 또 가기 귀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아예 마음 잡고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지대로 먹는다 이거죠. 냉우동 먹어보자. 아, 근데 궁금하긴 해. 짜장밥인데 8,000원이야. 근데 그러면 그냥 3분 짜장을 안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질러봐. 너 불짜장 먹고 싶은 거 같으니까 불짜장 하자. 사이드. 아란치니 먹어볼래? 아란치니 뭔지 알아? 몰라. 밥 튀긴 거야. 아니 근데 저런 거 파는 게 좀 신기하긴 해. 아니 솔직히 여기 와서 아란치니 시켜먹는 사람 있을까? 우리가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여기는요 아치마 달라면 아치마도 주시더라고요. 요건 그냥 파인애플 슬러시 같은 느낌이야. 좀 파인애플 슬러시에 우유 섞은 느낌? 플러스 살짝 배를 넣은 것 같아. 근데 이럴 줄 알았어요. 이 라면이 한 개 가요. 금방 끝나요. 뭐 상무에 옆에 사님 먹었지만 라면 한 개는 이제 진짜 성에 안 차는 것 같아. 이제는 나는. 이건 어떤 맛인 줄 알아요, 여러분? 편의점 제가 리뷰하면서 스프라면 먹은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라면은 조금 더 매콤한 맛이 있는 버전이랄까? 크림 스프? 그런 느낌이야. 그거랑 되게 흡사해. 아, 괴식 만들지 마. 한국에 괴식 만들어요, 여러분. 바로 그 리조또. 맛있어? 리조또야, 리조또. 아, 또 괜히 저렇게 보니까 괜히 한입 먹어보고 싶네. 네, 잘 먹어봤습니다. 무시당했고요. 무시할만하고요. 근데 이건 장추가 더 많이 들어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제 좀 정신없이 처음에 지금 첫 끼 먹고 이제 조금 좀 안정이 돼서 다시 한번 메뉴를 봤어요. 내가 지금 의아한 게 뭔지 알아? 호두과자 8개에 5,000원인 거. 근데 휴게소 작은 거가 5,000원이거든? 8원 이상 들었었던 것 같기도 해. 과연 이 호두과자 지하철에서 파고 휴게소에서 파는 그 호두과자일까? 당연히 기성상품을 가지고 온 거겠지? 아까 성무기가 저희 이제 음식 기다리고 있는데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되게 신박하거든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라면에 토핑이 넣을 수 있는 이 코너가 있죠. 저기 보이시나요? 만두 5개에 1,000원. 갈비만두 5개에 5,000원. 그래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나라면 만두 5개 이거 25개를 먹겠다. 그래서 저 만두 5개 국물라면용이 물만두 요만한 거 그거 뭔지 알죠? 그거 5개 1,000원이야. 갈비만두 좀 이만한, 그래도 이 정도 되는 그 크기일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5개 25원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 거야.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가격을 이것저것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진짜 맛있게 먹던 치즈 롤가스가 사라졌고요. 여러분 돈가스가 있긴 해요. 치킨가스랑 돈가스가 있는데 치즈 롤가스가 사라졌어요. 왜일까요? 너무 슬픕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거 먹을 거예요. 네. 매워 보이네. 냉우동. 맛있어 보이죠, 엄청? 이거 살얼음 보이세요? 이게 뭔가 얼렸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아란치니. 미니 튀긴 거. 그리고 이게 바로 짜장밥. 보면 살짝 빨가스름해요. 이런 느낌? 일단 냉우동 먼저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매워 보이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 먼저 입가심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과연 내가 아는 그 생생우동 그런 느낌이려나? 아니면 그 판매하고 있는 그런 우동 맛이려나? 이거 아예 가늠이 안 오거든요? 뭘 것 같아? 생생우동? 아니 밖에서 팔고 있는 그 쯔유 넣은 그 우동 맛이야. 와 이건 여름에 진짜 많이 나가겠다. 맛있는데요? 허지지 않고 조금 탱글탱글한 느낌이라 좀 놀라울 정도로 맛있는데? 다만 아쉬운 거라고 고추냉이 같은 게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여기 지금 고추냉이도 없고 가루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냉우동 국물 맛이긴 한데 그게 조금 더 있으면 좀 더 퀄리티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좀 신기하다. 피시방식 퀄리티를 먹었었다니. 그러니까 이게 막 와 무슨 셰프가 만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피시방에서 먹을 수 있는 이 퀄리티가 좀 분식집에서 팔 것 같은 냉우동 맛이라 좀 신박하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비벼가지고 냄새는 막 안 맵거든요 이거는. 안 매운 거 같은데? 딱 비벼봐. 이 노른자 일단 안 터뜨릴게요. 필살기야? 우와! 콩나빨개. 야, 이 알에 깔려있나 봐. 안 매웠던 이유가 있나 봐. 이거 비벼야 되네. 와, 색깔 완전 빨간색이었어. 근데 저 빨간색을 보니까 캡사이신 같아 보이거든, 저 소스가? 청양고추 그런 매운맛은 아닐 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도 좀 빨개 보이죠? 그래요, 제 눈엔 엄청 빨개 보여요. 아쉽게도 쌈장이랑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긴 하네. 불닭 소스 마일드한 버전 먹는 것 같거든요? 이걸 같이 한번 먹어야 되겠지. 아, 알죠, 알죠. 나는 오래 좀 더 많이 들어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막 엄청 그게 매운맛이 막 와 이러진 않는데 좀 슬슬 올라오는 매운맛이죠. 그런 느낌인데 가격 대비 조금 비싸다 생각이 드네 얘는. 조금 느낌이 왜냐면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맛이 베이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의 기대와 달리 조금 아쉬운 그런 메뉴지 않나. 드셔보실래요? 그냥 진짜 맛있는 느낌. 나 이런 거 경쟁전 하는데 그거 이제 딱 먹고 그러니까 매운지도 모르게 일단 막 느는 거 뭔지 알지? 맞아, 게임 맞아. 겁나 이렇게 하다가 아 매운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먹는 그런 느낌. 참고 내가 이거 노른자 안 터뜨린 이유가 있어. 나의 사랑 너 다 먹어. 내 사랑이 느껴져? 이 짜장밥에 노른자 안 먹고 준다는 거 진짜 엄청 큰 사랑인 거 알지 성모가? 근데 터뜨려서 나눠 먹고 왜냐면 아니 내가 널 위해 너 지금 코에서 땀 나는 거 내가 보이거든. 난 별로 안 맵거든. 나 지금 하나도 안 맵거든. 근데 당신은 지금 속이 아플지 모르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위 보호를 위해 아니 너 먹으라고 자르면 맞겠는데? 어때? 좀 가라앉는 거 같아? 매운맛이? 확 가라앉네. 고마워. 나의 사랑이 느껴져? 너무 느껴져. 근데 여러분도 이제 적응되셨죠? 제 저런판 제가 며칠 전에 그 영상 올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상무가 무표정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너무 당연한 듯이 큰 별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대망의 아란치니. 여기가 무슨 레스토랑인가요? 아란치니가 PC방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들 신기하시죠? 저도 신기해요. 뭐야? 치즈 들어있네? 아란치니가 밥을 튀긴 그런 건데 치즈 아란치니 특히 많이 있긴 한데 난 여기엔 치즈는 없을 줄 알았거든? 근데 여기도 치즈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되게 바삭바삭하고 이건 식사 대용인데? 위에는 파스타 토마토 소스 겉은 바삭바삭 안은 촉촉한데 밥알이랑 치즈랑 같이? 그래. 근데 이렇게 먹으면 밥인지 모르겠지?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이거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아 맛있다. 여기 직원분들도 그렇고 여기 PC방 진짜 제가 다니는 PC방 중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넓고 환경적으로 너무 잘 돼 있는 곳이에요 진짜. 그리고 그만큼 깨끗할 것 같아. 여기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이 음식 만드는 것도 환경이 분명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건 기름 오래되면 향 바로 나는데 얘는 그런 기름 향 오래된 향 느낌은 안 나요 튀김에.
이거는 오시면 드셔보시기 추천. 저요. 그때 PC방 다닐 때 한창 골드였거든요. 골드를 벗어날 수 없는 몸이었는데요. 저 골드 벗어났습니다. 저 플래티넘 여자예요. 내가 있었던 곳에 드디어 처음 와보지 않았어? 플래티넘이 뭐냐고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 그렇죠.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조금은 으스대도 되는 정도? 지금까지 뭐가 일이야? 투움바. 인정. 이것도 맛있는데 연식감이 너무 내 스타일이야. 여기 게임 안 하고 나 지금 1시간 동안 맛만 먹는 사람 나밖에 없겠지? 저 진짜 계속 메뉴판 창만 켜놓고 지금 있거든요. 버팔로윙도 사실 먹어보고 싶긴 해. 봉이랑 윙을 5개 따로 팔아. 우리 하나 둘 셋 한번 해볼래? 하나 둘 셋 윙. 와 진짜 어떻게 봉을 먹어요? 왜요? 더 분리하기가 피곤한 거를 안 되는 거예요. 2위 하는 건데 뭐가 피곤해요? 게임 손으로 하고 2위는 그냥 입대로 놀면 되잖아요. 아 그런가? 우리가 안 맞아야 돼 원래. 그럼 우리 2개 시킬 수 있잖아. 상무기 말도 많네. 윙은 뼈가 2개인데 봉은 뼈 하나니까 대신 크잖아. 화뽕 5개 먹자더라고. 솔직히 지금은 디저트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메인 먹다 디저트 먹다 메인 먹어야 제일 맛있다는 거. 그래도 디저트가 많이 없네. 호두 과자랑 와플밖에 없네. 자 세 번째 미니 와플과 봉 이렇게 두 가지 시켜봤는데요 여러분. 아주 별일이 다 있었어요. 이 내가 완전 잘못하는 건데요. 제가 커피를 디카페인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디카페인 시키자마자 엎질렀거든요. 너무너무 죄송하게도 제가 엎질러서 이 키보드 수리 비용도 드리고요. 근데 당연한 거였어. 왜냐면은 고장 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느낌? 좀 키보드 쪽에 쏟아가지고 제가 아주 바보짓을 했지 뭐예요? 엄청 덜렁댔다는 말이죠. 반성하려고요. 앞으로 물을 마실 때는 손 없는 곳에 놔야 된다. 오 드디어 내 4년이 뭐가 돼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도 어떻게 이거 먹어야겠죠? 맛있어 보이죠? 냄새도 지겨요. 야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 와플. 어? T1 그거 로고네? 괜찮대요. 근데 그 와플 맛있다. 진짜로 와플 살짝 크로플 느낌 나는데? 설탕 그 바삭바삭하게 한 거? 아랑 먹기 딱 좋아요 여러분. 근데 전 눈물이 나네요. 왜일까요? 근데 이거 와플 진짜 맛있네. 이건 진짜 여기서 갖고 온 게 맞는 것 같아. 이거 살짝 조금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맛있어요. 달달한. 딱 지금 단게 먹고 싶었거든. 자 여러분들은 위인과 날개 중에 뭘 더 좋아하십니까? 전 사실 크게 막 그 둘 중에 싫어하고 뭐 좋아하고 이게 없는 것 같긴 해.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먹는 편이긴 한데 진짜 맛있는 맛. 이건 매운 소스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거 뭔지 알죠? 와플 먹다 이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단짠 지리는걸? 제가 원래 요즘에 진짜 주에 한 번씩 그때 한창 나홀로 계획이랑 여행 가면서 많이 찍다가 이번 주는 쉬자 해서 가볍게 뭔가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이 뭐 있을까 해서 세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해놓은 게 뛰지마! 오고 싶었어요 너무. 그리고 두 번째는 신세계 백화점에 그 디저트 팝업이 엄청 크게 열렸대. 스위트파크인가? 그 리뷰해달라는 분들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쉬자! 이렇게 세 개가 이번에 여행 한 줄 쉬고 이렇게 해보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뭔가 먼저 해본 기분이네요 지금. 근데 여기는 확실히 홍대에 있어서 그런가 외국인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PC방 문화가 우리나라 막 잘 되는 데가 없잖아. 정말 여기를 여행 온 김에 한번 들리보는 것 중 하나인가 봐. 그리고 왜냐면 또 우리 또 여기 T1이 팀이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이거 맛있네.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네. 식어도 맛있네. 그리고 이번 주 또 비가 많이 온대 한국아. 그래서 일부러 여행 안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 제발 그냥 비 많이 와서 앞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 여러모로 죄송하기도 하고요. 나름 모처럼 휴식 즐긴 것 같기는 좀.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다음엔 백화점 갈 거니까요. 백화점으로 만나자고요.